자, 그럼 여러분 통발 미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는 생태계에 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요. 최첨단 가루 7가지, 시골에서 날 수 있는 가루 7가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형 알람 알죠? 빵가루, 미숫가루, 이거 뭐네요? 보리가루, 고소한 냄새. 우리 벤치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물을 좀 넣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넣었다. 손톱에 닦게. 한참 더 넣어야겠네, 가루를. 그거 어떻게 물탕을 만들었냐? 큰일 났다, 야. 많이 넣었다. 엔지. 다시. 자, 그럼 한 가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선장떡밥. 선장떡밥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떡밥입니다, 여기에 낚시. 진짜. 예. 뭉쳐지면은 수소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소탄은 또 뭐야? 물에서 팍 터진다는 얘기죠. 혼자 살았냐? 그거는 또 다른 재료가 들어간 거고. 그건 생선 내장이랑 들어가요, 원자탄이고. 이포드님이 지금 장수말벌에 새방송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약간. 잠이야, 지금. 눈이 풀렸어요. 아, 면도도 못하겠어, 지금. 최고의 통발 미끼 수소탄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민물고기들이 이걸 먹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우리가 끓여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되도록이면 좋은 걸 넣으셔야 됩니다. 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티, 리얼깽TV의 깽식입니다. 무슨다? 깨어나십니까? 자, 이분들 내일이 말복입니다. 아, 이제 여름이 거의 막바지요. 체력이 뚝뚝 떨어져서 뭘 먹어야 돼. 몸에 진짜 좋은 걸 먹어야 돼. 힘이 없으나. 왜요? 벌에 쏘여서 죽겠어? 말벌 쏘였어. 아, 장수 말벌? 장수하라고 쏘였구만. 장수 못해. 통발을 일단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이 비법의 가루로 일단 만들어 왔고요. 하나는 선장떡밥이나 뭐나. 다 맞다. 우리 신장떡밥이라는데 우리가 직접 먹어도 되는 거죠, 싹 다. 예. 이런 밀고기들이 먹으면 우리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 예예. 뭘 밀가루야, 갑자기. 밀가루. 뭘 말벌에 써야 되니, 왔다 갔다 하는 게. 논 옆에 수로의 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다 잡히면 어떡하나, 이게. 좀 놔주면 되지. 네, 많이 잡게 되면은, 그거만 가지고, 오, 조그만 거들은 이제 놔줄 건 놔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못 잡으면 또. 어떡하나, 또. 말을. 죽을라래, 지금. 자야 돼, 빨리. 그래도 얼굴 안 써였기에 다행이요. 얼굴 써였으면 지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개구름도 통발로 같이 가시죠. 고고! 후! 자, 그러면 여기 둔봉 포인트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새가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옆쪽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고요. 조심해, 형. 또 버릇 쏘지 말고. 자, 요쪽으로 수로 포인트 이쪽으로 쭉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총 5개만 넣을 거고요. 조심해, 형. 재화 걷는다, 야.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이뻐? 와. 자, 일로 붙여. 자, 여기. 우와, 뭐 장난해. 형, 글로 붙여. 장난해. 형, 두 개만 나, 여기는. 더 놓지 마, 더 놓으면 안 돼. 오늘이 정신 차려야 돼. 말벌의 항체로 형이 이겨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 자, 이 밑으로 또 가면서 놓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놓쳐. 전부대 앞에. 이거 하나 넣을게. 전부대 앞에. 전부대 찍으세요, 전부대 앞에. 전부대에서 5m. 와, 이거 웬만한 사람 일로 못 갑니다, 진짜. 깽그러면 여기 밑에 독사가 많기 때문에 담력이 센 사람만 갈 수가 있다. 부드님 괜찮아요? 어, 기가 막혀. 이게 약간 끄지려고 잘 박아줘. 제대로 박았나? 어, 전문이야. 완전히? 아, 그래서 그래. 너네 이렇게. 이번에 일로 올라가도 되게 기가 막힌 데 있어, 뽀뽀. 와. 자, 그러면 요런 데 들어가실 때는 이런 가슴장아를 꼭 신어야 돼요. 여기 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 부드님, 포인트 괜찮나? 어떤데, 여기? 아유, 여기 내가 발견한 건데 괜찮나? 난 여기다 한번 놓고 싶더라. 여기가 과연 뭐가 있는지. 자, 포인트 지금 찍어주세요. 괜찮나, 여러분? 들어가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물이 깨끗한데요. 저기 찬물. 와, 여기 엄청나게 깨끗해. 와, 끝나냐? 와. 나 여기 한번 놓고 싶더라고. 자, 깽그러면 그리고 이 통발 론데 이 줄을 왜 여기다 묶어놓지 않느냐? 누가 꺼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래도 왜? 나는 앉아야 돼. 바닥 여기다 놔. 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 바닥에도 앉아야 돼. 저한테 들어내야 돼. 덮어. 그걸 눌러놔? 아. 자, 깽그러면 요렇게 해서 말복 특집 5개 통발을 싹 놨고요. 내일 깜짝 놀라실 준비하십시오. 고기가 장난 아니야. 다리 막 쳐. 그럼 유튜브에서 역대급 고기가 나오나, 여기서? 어, 그렇지. 우리한테는 역대급 나와. 내일? 아, 여기서. 알겠습니다. 전화해, 다. 구독자도 오라고. 전화해!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네. 이 벼가 거의 다 이거 가고 있죠, 보스님? 이 알맹이가 벌써 다 맺혔어요, 벼가. 이거는 늦벼가 아니라 빠른 벼기 때문에 좀 있으면 추수를 해야 돼요. 예. 네. 뭘 한 10일 전에 아마 추수를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오늘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얼음판. 자, 얼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날에는 꼭 못 잡는데.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런 적이 처음인데. 예예.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크고요. 저희가 이 풀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여기는 일반 분들은 내려가라 그래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라 해도 안 해. 예. 여기 뱀 소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독사 구렁이 소굴입니다. 이쪽으로 이 라인 쪽으로. 오 조심해 형. 형 조심 내려가. 오 감사. 내게 이게 좀 뜬 것 같다. 자 그럼 물을 받고 있고요. 자 제가 놓은 통발부터 약간 떴죠. 먼저. 와. 이거 도망갔네. 와. 이거 근데 손에 맡겨. 에? 와. 와. 미쳤어 완전. 와, 자 무슨 어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신나야 돼 이거. 오 이게 진짜 좋은 공기야. 와 기름용기 이거. 와 피레미노 버리고 이 피레 버리고 이거 이럴 때 피레 버리고 이 노란 미꾸라지랑 몽고지랑. 와 와 이게 한 번에 이만큼. 야, 이거 놓쳐줄 걸 놓쳐주고. 와 미꾸라지 많네. 미꾸라지도 많네 여기. 왜 이런 데서 안 잡는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안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놀 수가 없어. 일로 이 풀밭에다 누가 놓나. 어떤 사람이 놓지도 않아. 와 이 쭉쭉 이게 진짜 좋은 쭉쭉인데 이거. 와 이게 진짜 옛날 쭉쭉인데. 네. 와 이게 진땡 이 개울에 있는 쭉쭉 알죠. 자 일단은 두 개 이만큼. 이거 통발 의자. 자 그럼 오늘 상상 초월하는 조항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가면서 또 걷어보도 하겠습니다.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못 찾죠. 못 찾죠. 이거 어떻게 풀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이게 연속적으로는 안 놓는 게 나아요. 이게 완전 씨가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뭐야 이게 나 지금 뭣도 먹고 싶어. 이것만 끓여줘야 돼. 이거? 그거 조그만 거 놔주자. 기름종지. 기름종지 조그만 거 다 놔주자. 이 기름종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진짜 깨끗한 물 사는 건데. 네. 와. 자, 그거 주물러 꺼내지 마. 네 거야? 오늘 먹었는데. 내가 볼트를 알려줬지만. 형 이런 볼트를 어디서 하러. 에? 야, 이런 동네. 아니,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이런 큰 포인트를 어떻게 하나고. 자, 이 전봇대 기점으로, 어제 전봇대 기점으로 요 밑에. 여기 가니까 싶어요. 여기. 여기. 잠깐만. 다들 고기들이 얼음에 다 기절했다. 이게 더운데 있다가 뜨끈뜨끈한데 이거 얼음 버려야겠다. 네 버려버려. 빼 일단. 무슨 폭포 포인트를 한번 가봅시다. 아 두 개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해서. 왜요? 이 물이 뜨거우니까 고기들이 많이 들었는데 죽었어. 네. 이거 보여드리긴 줄 수는 없고. 네. 아 아깝다 진짜. 이거보다 더 들었는데? 미꾸라지 굽은 거. 그러니까 이런 미꾸라지만 죽었어. 와 하루 사이에. 근데 이게 지금 100마리 돼. 형이 봤을 땐 뭐 그러면? 먹고 다니는 게 아깝다 이거. 무슨 조심히 올라가. 조심. 자 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자 개그룹은 폭포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박. 자 폭포 포인트 여기죠. 자 여기 수시. 왜? 와 통발 막 때려. 여긴 안 죽었다 그래도 맞죠? 여긴 물이 떨어지니까 안 죽었잖아. 와 어떻게 한 번에 이만큼씩 들어가냐? 여기다. 와 좋은 고기 많아. 미꾸라지랑 기름종이랑 장난 아니야. 오레무지랑 기름종이 잡기가 어려운데. 와 그게 아깝다. 홍발들을 죽은 게 아깝다. 와 두 개만 더 보면 진짜 개급이. 그러니까 역대급이 한데 될 수가 없다니까. 역대급을 우리한테 잘 안 주는 것 같아. 무슨 이 포인트가 좋긴 좋아. 그리고 엊그저께 또 소나기 왔잖아. 물이 또 불었어요. 어느 정도 테네 번째 통발에서 대박이 터졌는데 그거를 다 죽어가지고. 근데 애지간하면 우리가 끓여 먹잖아요. 네, 안돼. 수월이 뜨거웠고 네. 몸보신을 하다가 장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애지간하면 끓여 먹잖아. 아 우리 장어 죽은 것도 끓여 먹었는데. 네. 아우 물이 엄청 차네. 자 지금 물고기들이 기절을 한 상태고요. 이게 토종 참 뚝저구. 아 이게 진짜. 네. 이게 삶으면 너무 와닿다고. 네 진땡 뚝저구. 요거. 요 뚝저구가 요즘 보기 어려워요. 가물치 닮은 거. 진짜 어려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참붕어죠. 요게 참붕어. 맞아 맞나? 맞아. 네. 그리고 미꾸라지. 이게 진짜 맛있죠. 그래서 통발 3개나 한데 요만큼 나왔다 일단은. 아 두 개 더 했으면 이거 두 배인데 합쳤으면. 그건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 영광입니다. 네.
됐다 이거면 돼. 우리 밀어보는 거 충분해. 가자 빨리. 그럼 아까 얼음물에 넣었죠? 아까는 죽은 거 같지만 지금 보면은 자 거의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죠? 산소를 죽이셔줘. 와 어제 먹은 그 뭐야? 네 다 뱉는 거 봐. 와 엄청 잡았네. 엄청 잡았네. 이게 골라야 돼. 매운탕 집이나 추어탕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기들이요. 넌 부담은 더 먹어야 돼. 진짜 돈빵? 아니 저기 많이 잡았다 근데. 와 그러니까 그 3, 4번 통발이 아깝네. 그거 쓰면 진짜 역대급 영상인데 여기. 가자도 다 넣어. 살았잖아 맞잖아. 잘 넣어야 잘 넣어. 다 살잖아. 깨구리 먹을 수가 있어. 큰일 난다. 이쟁이들하고 안 먹어. 미쳤다. 네. 이게 한 20만 원쯤 될 것 같아. 이거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번호 띄워? 밑에? 아니 맨날 이렇게 잡아. 새탕 주방이. 어 이거 대박나지 이렇게 잡으면. 와 이 그러니까 요거 요 감칠같이 생긴 요 뚝저구가. 진짜 맛있네. 자 그럼 일단 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그래도 사이즈 미달되는 거는 나 주자고요. 갖다가 골라도 놔줘. 예. 새끼들은 갖다가 다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예, 꽤 많죠 그래도. 적으면 돼. 예예. 자 그럼 추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미꾸라지 양은 이만큼이면 충분하나요? 충분하지 이거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고양이. 아 좋아요. 오. 난리났다 진짜 난리났다. 자 그럼 여름철 최고 보양식 추어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 그럼 오늘은 미꾸라지 추어탕 요게 미꾸라지 아니에요? 예예 거의 90%가 김종기랑 축적우 예상보다는 덜 들었어요. 아, 많이 들었는데 두 개 망가졌지. 두 개를 저희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물이 뜨거워서 불어갖고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애지간한 먹어요. 그지 애지간한 먹지. 진짜 이거 진짜 이만했는데 와 다 물에서 이만. 살이 익었어. 방송 카메라 끄고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이 정도 먹을 수 있다. 안 돼. 니는 먹자. 난 안 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덥기도 하고 많이 유속이 흐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조그만 거는 다 놔줬다는 거 깽구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깽구 여러분도 여름 최고의 보양식 같이 드시죠. 와 맛있겠다 형. 자 먹자. 뭐 이거 뭐야? 오두바이 형! 한 그릇 먹고 가! 혼자 맛있는 거 먹어. 혼자 맛있는 거 한 그릇 먹고 가! 둘이야 이 새끼야. 이상하냐 이 새끼야. 밤에 왜? 너네 왜? 물된 거 빼러. 아 이제 막으러. 복장이 그렇구나. 복장이 아닌데? 아까 전화 왔더라고. 뭐 잡았나고. 냄새가 저희 집까지 넘어와서. 송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는 송입니다. 아주 새까매졌네. 송 여기 앉죠. 여기 이렇게? 일단 카메라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 농사 잘 될 것 같나요? 날씨가 뜨거워서 쌀은 잘 될 것 같아요. 태풍도 지금 안 오고 장마도 없고. 한번 확실히 쓸고 가야 되는데 동네는. 그러지 마요. 태풍으로 형네 논으로 가라고 내가 빌 테니까. 니네 논 옆에 우리 논인데 뭐 서로 같이 죽자는 얘기네.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아우 시원하네요. 물이네 술이. 네. 잘 들어야겠다.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해. 방송 못해 이거 말. 코로 뭐 했나 그거를. 약간 밥 말아야 돼. 아 이게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청양고추 확실히 많이 넣으니까 맛있긴 맛있어요. 이런 맛에 먹는 거잖아 칼칼한 맛에. 명태 김치. 와 진짜 칼칼하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든 이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 우리 채널에서 30번 정도 끓었다면 끓었겠는데 어떻게 끓일 때 맛이 이렇게 다 다르냐. 근데 21번째 진화하니 점점? 아니 진화까지 하는데 한 발 후퇴했다 한 발 뒤졌다. 그럼 오늘 어때? 오늘은 칼칼해? 나도 한 4-5번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점점 맛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추어탕이나 매운탕에 감내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 청양고추랑 마늘 다진 거를 엄청 넣으세요. 그럼 안 납니다. 청양고추를 내가 여기다 한 10대끼를 집어넣었는데 잘했죠? 잘했어. 이번에 우리가 삼각통발을 놨잖아요.
예전에 이제 둥그런 통발을 많이 놨잖아. 배울 쪽에서는 삼각 통발이 잘 먹힌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곡물가루를 섞어서 썼잖아요. 그렇지. 예, 대대손손 이 고성집에서 내려오는 곡물가루를 섞어서 썼는데 형이 볼 땐 어떻냐? 잘 만들었나 내가? 근데 그 안에도 잘 잡힐 것 같아. 그건 큰 의미가 없었다. 아, 그렇지. 예. 포인트 들어가니까 어땠어? 깜짝 놀랐나? 바닷가에서 형이 사니까 잘 모르잖아, 이거. 무서워, 무서워. 뱀 나올까 무서웠어. 우리 깽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옹벽이 이렇게 쌌잖아. 거기 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이 밑에 쪽이랑 옹벽 사이에 구멍구멍 보면은 이 유튜브 코파란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도 맞다, 맞다. 보면은 거기다 놓으면 여기가 뱀 포인트입니다. 와, 맞네. 예. 네. 뱀 포인트 맞아. 통발 네. 놓으면 한 열 마리씩 들어가더만. 그렇죠, 그렇죠. 뱀 놓쳐주는 거 갖고 오고 싶더라. 복날이라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징어물에다 흑염소탕도 있어요. 한 그릇 더 먹는다고 그럴? 오늘 이거 한 그릇 더 먹을래. 나 이게 맛있네. 난 이거 먹고 싶어서 일어나다가 오토바이 다 둘러엎었지 않았어. 아, 송도 한 그릇 줘야 되고요. 복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양철이 안 부려. 오늘 낮에 개복치라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오, 지느러미는 조수 같아요. 지느러미는. 와, 엄청 크네. 오, 특이하게 생겼다. 살아있을 때. 지금 죽었나? 몰라 몰라 PC. 아.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와요. 하도 커서. 이게 무게가 1톤은 넘지 않을까 그래도? 이만한데? 이게 뭐 상어 지느러미가 길하고 이분들 요것도 입찰이 가능하네요? 입찰했잖아요 지금 꺼게 많이 들어가. 네. 자, 그러면 입찰이 끝났다면서 가격은 저희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요. 대복치가 한 마리 나왔네요. 배달에 오는 게 뭐 손을 빼고 오셨죠? 이게 피가 피도 빠져나가고. 아 이분들 여기 이빨인데 와 이게 물린 큰일 나겠다 이거. 뭐 이빨이요? 물린 큰일 나겠다. 그거 잘리겠네? 네. 이게 저거 먹고 살려니 해파리. 오, 맞아, 맞아. 야, 간다. 출발한다. 잘 가. 나 처음 봤는데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TV 이런 데서는 이게 서다리잖아. 그렇지. 예, 예. 살 때도 누워. 어? 누워져. 오징어 발에 나가면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어, 진짜로? 근데 크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 1000kg에서 조금 빠지는? 조금 빠지는 500kg. 예, 예. 400kg? 300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예, 예, 예. 근데 커. 예, 예. 너 개복치로 가니? TV나 그런 데보다 사실 0.5? 뭘? 뭐가? 1톤까지 강수량이? 1톤까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가 0.5야? 그러니까 1톤은 아니고 100kg보다 위에. 잠깐 일로 와보세요. 요게 예전에는 값이 저렴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은 장난 비쌀 때는 한 마리 500만원씩 더. 와 다음에 제대로 보여. 예예 예.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내장까지 다 먹는 진짜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다가 소주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복날은 이 정도 먹어야 돼. 아침, 점심 다 먹어야 돼. 네. 점심에 뭐 먹었나? 닭백숙. 너는? 나도 닭백숙. 나만 콩국수 먹었네. 자, 한 주간의 이슈 댓글이죠. 리얼갱 댓글. 지난번에 상어를 저희가 잡으러 갔죠. 석창아님이 상어를 낚아 올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수에서 새벽을 달려봅니다. 석창아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운전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예. 보시면 예예. 예, 예. 쉬는 시간에 이제 보시면서 또 기운을 차리면서 새벽을 또 달린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어를 못 잡아서 뭐 조롱 섞인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못 잡니? 일반 낚시로 잡는 상어 1m급이라면 저희가 건 상어는 3m급입니다. 3m. 그다음에 상어인 줄 몰랐으니까 채비를 제대로 못 잡죠. 그렇지. 예예. 예.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도. 약간 스킬이 딸리는 것도 있지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 다음에 가면 절대 뭐 안 넣으시지. 예예. 예. 저희가 지금 낚싯대까지 새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물고기가 들어간 민물 보양식을 먹어봤습니다. 그 고기가 많은 데는 왜 고기가 많겠나? 안 들어가니까 많아. 예예. 동네 어르신들도 안 잡으니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니네 또 벨라 형들도 들어가네. 네 무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리얼갱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 Nice.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는 뭐니뭐니해도 음식을 또 잘 먹는 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도 또 많이 드시고요. 저희처럼 이런 통발 놓고 이런 거는 무더위에는 안 좋고요. 계곡에서 물놀이는 좋을 듯 싶습니다.
자가용 큰일 났다. 자가용 큰일 났다. 내 먹으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 다 쏟고 와. 아니 목도가 마주 먹고 해야지. 이 일어나다 의자 걸려가지고 아. 아니 다친 건 없어요. 지금 하나만 돼. 다 붓는다 그치?